글로벌 경기 침체로 부진을 이어왔던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모처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인공지능 AI 산업의 성장이 한몫한 건데요. 유혜림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챗GPT 흥행 성공을 계기로 구글, 메타 등 해외 빅테크를 비롯해 국내 기업까지 뛰어든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. 이제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변화의 파도를 맞아서도 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 산업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올 2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은 114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 분기보다 20% 이상 늘었습니다. 세계 D램 1위인 삼성전자의 매출도 전 분기 대비 8.6% 늘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8.9% 급증했습니다. 세계 1위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1%나 급증했습니다. 판매 단가가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. AI 관련 서비스가 새롭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메모리의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내년에 25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침체됐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